이현성이 갑니다. 이번에는 김민준이 끊어냈고요.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네, 지금 수비 라인 일단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앞쪽으로 갔습니다. 한건영, 한건영 슛! 들어갔어요! 한건영! 결국에는 한건영이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1대0. 앞선 슈팅은 지금 골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건영 선수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터지지만 않았던 오늘 경기 선제골을 부산이 가져갑니다. 후방 쪽에서 한 번에 끊어냈던 부산교통공사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속공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수비 라인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건영 선수의 마무리 정석과도 같은 이 반대편 포스트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사실 어려운 각도였습니다만 한건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냈고 결국에는 득점. 효율적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균상 감독은 마지막 교체 카드 류세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신영준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민우 골! 이민우가 격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2대요. 지금 이 이민우의 골은 부산교통공사의 축포와도 같아요. 네. 완전히 열린 찬스 그리고 정말 마음 놓고 때렸던 슈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FA컵 득점 이후에 리그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합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민우 선수가 이민우다운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번의 패스가 연결이 됐고 신영준 선수가 한번 쳐다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짚게 된다면 울산이 노상민 선수를 비롯한 양쪽 윙백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높게 전진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측면 뒷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그 상황